안녕하십니까, 조용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뵌 것은 바로 발성법,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태리에 유학했던 모든, 그 다음에 활동했던 모든 비법들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악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악을 하면 되는가?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성악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적으로 안 되는 사람인데, 첫째로 박치들, 계속 박자가 안 맞는 사람들. 물론 박치들은 좋은 소리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박자가 도저히 안 되신 분들은 음악적인 표현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음치인 경우 두 가지 이치기가 들어가는데요. 음치랑 박치입니다. 음치는 음을 잡지를 못하는 거죠. 음치에도 이게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음치가 있어요. 음을 아예 알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잘 배우지 않아서 잘 못 맞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두 번째로 음을 노력해서 될 수 있는 음치들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음악적인 배움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힘들지만 얼마든지 배우면 배울수록 익히면 익힐수록 좋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 가능합니다. 그런 분들은요. 근데 음치가 선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소리라는 것을 구분을 못해서 이 피아노 소리랑 자기가 내는 소리랑 일치되게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소리가 나면 이 소리야 같잖아요. 이 같은 소리를 낼 수 있으면 음치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음악적으로 노력을 안 해봐서 그렇지 하다 보면 음을 맞출 수 있으면 음치가 아니다. 그래서 성악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박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라고 정확하게 셀 수만 있으면 되는데요. 이 정확하게 간격을 가지고 마음속으로 셀 수 있는 사람은 박치가 아닌 거죠. 쉽게 얘기하면 노래를 하다 보면 나는 숲으로 거지 둘 셋 넷 정산에 사르리라 둘 셋 넷 이걸 세야 되는데 이 세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습관적으로 그냥 불렀기 때문에 박치인 경우가 있어요. 이걸 세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노래하면서 세는 게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죠. 근데 그를 셀 수만 있으면 박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세도 잘 못 맞추고 힘든 사람들은 그걸 박치라고 그러는데요. 이 리듬감과 박자는 마찬가지인데요. 그 리듬감을 빠른 템포에 빨리 박자를 세고 느린 템포는 느린 템포에 박자를 세면 됩니다. 근데 세는 데에 문제가 없고 그 변화에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 이거는 다 노래할 수 있는 거죠. 음치와 박치가 아니면 누구나 다 성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저를 팔로우를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준성악가로 제가 만들어 드리겠다는 거죠.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제 영상 레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얼마든지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이 된다, 잘 안 된다 그럴 때 전화 연락하시고 오셔서 가끔씩 컨트롤 받는 그런 식으로 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발성을 배우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오신 분, 순천에서 오신 분, 목포에서 오신 분, 막 전국에서 행성에서도 오신 분,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요. 이제 그 멀리서부터 오지 않아도 된다. 대신 제가 가르치는 이 기본적인 발성들을 다 익히고 오면은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정도 컨트롤을 받으면서 내가 잘 노래를 하고 있는지 체크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악은 어떻게 노래를 하면 되는가 기본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악은 가요하고 틀리죠. 가요는 그냥 목으로 노래를 합니다. 호흡을 깊게 사용하지 않고 약간 위에 공간들을 통해서 가요도 물론 호흡으로 노래를 합니다. 그렇지만 호흡을 그렇게 깊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원래 성악은 인간 자체에서 자연적으로 울려 나오는 공간을 공명하고 몸을 공명해서 나오는 소리, 그게 바로 성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확장성을 가져야 된다. 증폭시켜줄 수 있는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을 통해서 확장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깊게 써야 되는 거죠.
호흡을 들이마시고 배를 고정시킨 다음에 그 호흡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이크라고 생각하고 올릴 수 있는 것을 다 올려야 되는 거죠. 미야 이렇게 소리 낼 수 있는 거는 공간, 이 머리, 구강, 마스케라, 그 다음에 배, 호흡, 이 모든 것을 이용해서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악은 호흡을 더 깊게 쓰면 풍성한 소리와 매력적인 소리를 얻을 수 있고요. 호흡을 적게 쓰면 약간 가볍고 라이트해지겠죠. 그래서 가요하는 사람처럼 가벼워지고 좀 더 무게감 있게 노래를 하려면 깊은 데서 호흡을 쓰면 성악가의 울림 있는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나는 소포로 거짓, 이게 성악적이죠. 그러면 가요적으로 노래하면 나는 숲으로 거진, 호흡을 많이 쓰지 않고 위쪽으로 쓰니까 라이트해지죠. 대신 부담감이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가요 창법이랄지 모든 창법은 이 호흡을 깊게 쓰지 않고 약간 가볍게 쓰면 가요가 되는 거고, 좀 더 깊게 쓰고 웅장하게 공간을 쓰면 성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악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저도 이 권투 출신이잖아요. 프로복서 권투 선수였죠. 권투를 하다가 운동 끝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서 막 노래를 했어요. 아 하고 소리를 내다 보니까 주위에서 오 노래 잘하는데 성악 한번 해봐, 이렇게 던진 말에 의해서 자극이 되고 관심을 갖게 되면서 성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성악 과 노래는요, 어떤 사람이 하냐면은 속의 깊은 곳에 조이야라고 그러는데, 이 즐거움 자체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는 사람은 노래를 좋아하게 됩니다. 만약에 막 스트레스 받고 싸우거나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태에서 뭔가 노래를 하려고 한다, 소리 자체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저 속에 아무리 슬픔이 있어도 그 속에는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즐거움이 있고 행복하길 원하는 사람, 누구나 다 음치박치가 아니면 다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